오늘도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다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알게 하였고 하였고 또또 알게 알게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나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이 그들 그들 안에 안에 있고 있고 나도 나도 그들 그들 안에 안에 있게 있게 하려 하려 함이니이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제목도 얻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결단한 분들도 계시고 그냥 금요 성령 집회에 그때그때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꼭 권합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유, 무슨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겠어? 나도 그동안에 여러 번 결단이라는 걸 많이 해봤는데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맥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 영적인 흐름에 휩쓸려 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적인 흐름이 우리를 지금 휘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훨씬 딴 곳에 가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밀려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결단한 이들은 어느 순간에 이건 정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놀랐구나 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은퇴한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평생의 타율이 3할 1푼 6厘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야구 선수 중에 10번 나가서 치면 3번 정도가 안타가 된다는 거죠. 대단한 성적이랍니다. 평생의 타율이 3할 1푼 6리라면 이건 엄청난 실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야 안타를 친게 얼마냐? 150개 정도라는 거예요. 150개 정도가 내야 안타람. 다시 말하면 그냥 1루에 겨우 진루한 그런 안타가 15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150개를 이야기한 이유는 만약에 그 150개의 내야 안타가 없었다면 자기 타율이 3할 때가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로서 타율이 2할 때인 것과 3할 때는 그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할 때 타자가 된 것은 그 내야 안타 150개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기는 타구를 치고 안타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무조건 1루로 뛰어간다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야수들이, 야구 내야수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막 계속 질주하니까. 그래서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포수가 던졌는데 그냥 빠져나가서 그게 자기가 그냥 그대로 홈런까지 돼서 들어오게도 되고 그랬던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타구에도 전력질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한 150회 정도의 내야 안타를 칠 수 없었을 것이고 자기는 그저 이활대 타자에 머물렀을 거라. 근데 안 될 것 같은 것조차도 전력질주하니까 그게 안타가 되고 자기에겐 이렇게 타율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내 삶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유, 괜히 뭐 그런 거 하다가 더 실망만 할까 봐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 2활도 못 쳐요, 그런 분들은. 신앙 성적을 따지면 그저 한 1활도 안 될 것 같아. 네. 그런데 그렇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니까 그렇게 나 분명하게 하고 살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고 교회 아예 결단서까지 제출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그 서로 나눔 방을 엮어드려서 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계속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어떤 게 진짜 큰 기적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일상에서의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 같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진짜 기적이죠. 죽었던 사람 이렇게 살아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건 정말 뉴스에도 날 일이고 아마 다음번에는 뭐 구경하러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된 기록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요 본문이 유일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는 눈이 갑자기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거나 막연하게 기다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적이 뭔지를 모르면 일어나도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기적이 뭔지를 알게 되면 주여, 정말 기적이 일어났군요. 하나 되는 일이 하나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하는 일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무슨 제자들이 무슨 큰 기적을 행하게 하도록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 중심에서 사는 거죠.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일,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되잖아. 그죠? 나 쪽으로 끌려오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죠? 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주면, 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말 하나 되는 기적 너무 쉽죠? 원리로 따지면. 그죠?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 그에게 맞춰주자. 교우들끼리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그러면 정말 기적 속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터넷 교회에 코이노니아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을 누가 실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다는 말도 못 꺼냅니다. 100번 읽었으면 그놈 성경 좀 읽었구나 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합니다.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들과 성경 인물 빙고 게임 하다가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는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엔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외우다 글씨 하나 틀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며 하늘이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을 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는 겨우 성경 한번 읽고 사고로 죽어 천국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거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대답하는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가 참 재미있게 썼어요. 정말 성경 많이 읽으면 깨닫기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분열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 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명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나서 제자들이 또 뭔가 새로운 계명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 계명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했던 말씀을 헷갈리시나 보다. 우리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왜 또 사랑하라고 그러시나. 그래도 뭐 주님이 워낙 말씀사역에 바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일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이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그건 지난번에 벌써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그랬냐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뭐 앞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 동화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제 성경 구절과 연결시켰는데 참 기가 막힌 감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분열되는 일은 마귀 역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 갈라지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우선 이렇게 갈라져 있죠. 동서가 갈라져 있죠. 그죠? 그리고 좌우가 대립되고 있죠. 노사가 대립하고 있죠.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 못하지요. 여야가 격돌하지요. 부와 빈,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꾀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이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 역사다.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게 무서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자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싸우면 마귀는 춤을 추는 거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이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아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해 없으시죠? 여기까지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회의만 하면 싸워요. 분명히 이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이제 또 뭐 무슨 뭐 봄 이제 봄이 오는데 야유회 어디로 갈 건가 또 뭐 싸워요. 네. 또 요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또 싸워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영적인 분별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의논은 할 수 있지만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서로 하나 돼. 아유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자기 문제에 딱 걸리면요, 이건 뭐 교회가 쪼개져도 상관없어요. 내 억울한 건 풀어야 돼. 내가 옳다는 것은 관철시켜야 돼. 지금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내 문제예요 지금. 이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당장 오늘부터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 뭔가 의견이 안 맞고 하면 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기적이다 하고 알면 어떻든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금방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 자랑할 게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정말 헌신 많이 하는 거, 커피 한 잔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준을 정하기를 건더기가 있는 거는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까지 기준을 정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 정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하여튼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뭘 먹어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술 담배 하는 거는 그건 정말 큰 죄지요.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뭐 권사와 장로가, 어떻게 목회자가 술 담배 할 수 있냐. 술 담배 했다고 그러면 거의 뭐 출교 수준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데 싸우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속이 타실 것 같아요. 어째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의견이 안 맞는 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상종하기 싫어,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장로 세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솔직히 술 담배를 몰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두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걸 고백을 했어요. 정말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장로님은 내게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손을 얹고 정말 이번엔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장로님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장로님이 이제 자기 죄를 이야기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면 말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두 장로님이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다 고백을 했는데 그 장로님의 문제는 말 안 할 수가 없다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 여러분 어떤 죄가 진짜 큰 죄예요? 술, 담배, 뭐 정말 간음한 죄, 이거 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죄이긴 한데 이게 말 옮기는 거, 이 말 저 말 옮기는 거, 누구 무슨 말 했다, 저 말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일,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해당자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것 같은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거예요. 누가 나를 원망할 거다, 안 좋게 생각할 거다, 섭섭하게 여길 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라. 오늘 해결 안 하고 오신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오늘 해결한 가족에게도 뭐가 지금 문제가 맺혀 있고 지금 내 마음에 그냥 응어리가 있고 교인들 사이에도 뭔가 지금 뭐가 맺힌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싸운 기사가 나오죠. 왜 싸웠겠는가? 뭐 교회 일 잘하자고 싸웠을 게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일 잘하자고 하는 것이 싸우기까지 가는 거라면 그건 정말 바보 같지 않은 거라. 유오디아 순두계는 할 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가 됐다면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싸우는 두 사람한테 가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남의 문제일 때는 하나 되라고 하지만 자기 문제와 딱 걸리면 이건 엄청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분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는 그 바보같이 안 살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하나가 돼? 어떻게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고 지금 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가야 되겠다.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갈라놓자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서로 따지다가 서로 갈라놓자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어 놓자.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죠, 뭐 그쪽에. 그럼 당신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당신 하자는. 그게 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자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죠? 당신 하자는 대로 합시다. 당신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당신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뒤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당신부터 먼저 책임 맡고 나는 그 다음에 하고 그럼 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됨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잘 분별했는지 어떤 사람 말대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서로 싸우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려고 마음만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이미 하나가, 어디서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아니 다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이게 서로 분열된 것을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징적인 두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교회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그게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정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요, 하나 되기 진짜 어려운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아주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처럼 나오죠. 안드레는 또 무엇이든지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또 테러리스트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됐습니다.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무언가 공통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룹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제자들은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랬던 흔적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 되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당신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겠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 그것 서로 따지다가 서로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씻어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요. 그 개성도 강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초대교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됐거든요.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예수 믿고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만 유난히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만 특별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속회나 선교회가 유난히 사람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도무지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항상 만장일치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다 합하면 거의 뭐 한 6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되겠어요? 그래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되면 그러면 못해요. 그동안에 그 원칙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그럼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러려면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아니 집사님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당연하죠. 목사와 장로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만장일치 되죠. 근데 한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정말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은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주님이 더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런가? 제 마음속에는 안타깝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고 받았어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는 게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하나가 안 돼서 결정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회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속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피가 토할 것 같은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담임 목사에게 참 견디기 어려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자.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보통 인내가 아니셨어요. 이 일을 담임 목사가 그렇게 고집한다고 또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원칙을 지켜온 거. 지난 15년 지나오는 동안에 다 만장일치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면 교회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회 망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와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결정 못하는 원칙을 하면 교회 일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요? 그렇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이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다가 보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 폐가 갈리고 파가 나뉘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정말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가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해결받고 가야 돼요. 진짜 문제는요,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게 아닙니다.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하나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싫은데 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너 고백하라.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은 하나 될까봐 걱정하는, 용서할까봐 걱정하는, 사랑할까봐 걱정하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안 돼서 힘든 건가?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정말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있나? 하나 될 수 있나? 절대로 명령 아닙니다. 너희들이 용서해라, 너희들이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나 되라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바라고 한 주간을 사셨는지, 오늘도 그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기적을 발견하고 그것부터 해결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거 오늘 풀어지고, 막힌 거 다 뚫어지고,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여러분 교우들 사이의 관계, 다른 어떤 사람과의 막힌 것 하나 되어지는 작업을 오늘 기도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바탕에서 주여 나를 이끌어주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갈라진 것, 서로 나뉘어진 것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정말 내가 내 쪽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갈라진 것, 분열된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절대로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속되고 주님 원하시지 않은 마음들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님 저희 대화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주님을 주님을 주님을
아닌 불우한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기 전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불화의 원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십자가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 그 역사가 제 속에, 제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된 것, 상처, 여전히 품고 있는 미움, 원망, 계산하는 것,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신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아버지 용납할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 저희 안에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가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답답함과 무너리진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되는 영,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없는 놀랍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 아버지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 기도, 내 기도의 힘으로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치유받기를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특별히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끼리 정말 하나 되는 기적이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되는 기적이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기적,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지속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중심에서 내가 주의 종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기적을 주소서. 오늘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